웹툰으로 통하는 에듀테인먼트 세대의 역사 바보 탈출 프로젝트. 역사 웹툰을 이번에는 출판을 하고 또 SNS. 오늘은 예를 들어 카페나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사 웹툰을 프레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재구성한 역사 웹툰을 어디 잘 됐나 보시고요. 자, 이건 파워포인트 PPT 파일로 저장이 된 건데, 그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파일을 누르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현재 폴더. 뭐 어드 포더든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원드라이브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을 할 거니까 찾아보기에서 폴더를 찾아서 저장을 해도 상관없고 저는 바탕화면에서 저장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폴더가 바탕화면이 아니면 뭐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일단 바탕화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역사웹툰 PPT 파일은 있어요. 그죠? 역사웹툰 PPT 파일이 아니라 PPT는 좋은 게 윈도우 무비 메이커 아니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WMV 동영상 파일로도 저장할 수도 있고 MP4 동영상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JPEG 파일 그림 파일이죠. 많이 쓰는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장을 누를게요. 그러면 선생님 웹툰 PPT가 어떻게 저장 그림 파일 하나로만 저장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장을 누르면 모든 슬라이드냐, 현재 슬라이드냐. 현재 슬라이드는 선택된 슬라이드만 한쪽만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고, 모든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1부터 끝까지, 끝 페이지까지 전부 다 저장이 되는 겁니다. 모든 슬라이드를 저장 누르겠습니다. 그럼 다 저장이 됐는데, 그러면 데스크탑에 파일이 한 열몇 개가 쭉 저장된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장을 하면, 여기 역사 웹툰 프레임이라고 파워포인트 파일 그대로 폴더명이 저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 웹툰 프레임이라고 파일명을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주제명으로 파일명을 바꾸시면 되고요. 그 주제명으로 폴더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저장이 되죠. 자, 이걸 더블클릭해서 혹시 이제 그림 파일을 열어보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는 RC가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자 이렇게 딱딱딱 끊겨서 보이죠? 근데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죠? 자 그거는 이제 SNS에 올려서 핸드폰으로 슬라이드를 아니 이제 스크롤을 올릴 때 그렇게 효과처럼 보이죠? 자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올려야겠죠? 자 크롬을 열어서요. 카페 네이버.com으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혹시 카페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역사 웹툰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에 흥미진진 하이스토리, 히스토리 웹툰을 통하는 역사방 탈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걸 클릭해서 회원가입 신청과 카페 가입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저는 회원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흥미진진 웹툰 만들기 자신의 웹툰을 올리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게시판을 들어가서 글쓰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자신의 주제를 적으면 되죠. 웹툰 출판 및 SNS 올리기 예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그림을 올려야죠. 그림은 사진입니다. 파일 첨부 사진이라고 하면 네이버 포토 업로더 창이 하나 뜨는데 크기를 원본 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PC에 저장이 되는 거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역사 웹툰 프레임 폴더 있죠? 슬라이드 1부터
자, 얘를 어떻게 선택하냐. 컨트롤을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클릭한 대로만 이렇게 됩니다. 자, 클릭한 채로 Shift를 누르고 끝까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이 됩니다. Shift 클릭과 컨트롤 클릭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기를 누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업로드가 되면 올리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쭉 내리면 지금 완전 웹툰 보는 것처럼 나오죠. 아, 근데 여기가 이렇게 띄어져 있죠. 자, 띄어져 있는 거를 띄우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진, 자, 원본 크기, 사진 간격 띄우기 체크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내 PC 1번부터 11. 자, Shift 누른 채로 클릭하고 클릭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이 된다고 했죠? 여기에 아무 데나 선택한 상태에서 Ctrl A 눌러도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올리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내려볼까요? 그럼 이제 진짜 웹툰 보는 것처럼 나오죠? 자,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면 정말 하나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이제 새로 방을 만들었으니까 새로 방 만드는 슬라이드는 약간 흰색을 만들어 놨어요. 띄어지게. 이렇게 효과가 나옵니다. 자, 쭉 이어지죠. 카톡방이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나오면서 카톡방이 끝내주고 흰색 배경에는 그냥 내용이 나온 것처럼 나오죠. 이렇게 해서 자, 공개 설정은 전체로 하면 카페 회원 말고 모두 다볼수 있게 되는 거고요. 멤버 공개면 카페 회원만 보는데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클릭하시고요. 댓글 허용, 블로그 카페에 다른 데 보내기. 나는 내 블로그에다 한번 올리고 싶다. 그러면 허용을 눌러야겠죠. 외부 보내기는 카페나 블로그나 외에도 페이스북이나 뭐 여러 군데 올릴 수 있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비허용 허용 허용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복사해 갈 수가 있고요. 비허용하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를 수 없습니다. 동영상 공유도 허용하나 비허용하냐 자동 출처 사용을 하겠냐 안 하겠냐 뭐 이런 걸할 수가 있고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면 진짜 웹툰을 보는 것처럼 쭉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출판 그림파일로 저장하는 것과 SNS 카페에 올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많이 공유해 보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남기고 서로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수정할 것을 얘기해 주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한번 재업로드하고 수정했다고 알려주는 것도 게시판에 수정 뭐 며칠 이렇게 써주는 것도 좋겠지요.